안녕하세요.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. 오늘은 엑셀표에서 100만 단위의 금액을 1000 단위 이하의 숫자로 간단하게 표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표 안에 있는 숫자가 100만 단위다 보니까 한눈에 파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. 0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파악하기도 힘들고요. 그래서 100만 단위를 1000 단위로 일괄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밑에 있는 언더바 다음에 있는 샵 표시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하나의 치트키니까요. 대상이 되는 숫자들을 모두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.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, 그 다음에 형식에 조금 전에 기억해 뒀던 치트키를 입력합니다. 언더바, 마이너스, 샵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입력합니다. 그런 다음 입력이 되면 확인을 누릅니다. 그럼 100만 단위가 기본 1000원 단위로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그런 다음 표 위에다가 참고 표시를 하나 입력해 주면 됩니다. 단위 1000원 입력해 주면 금액을 보기가 수월하게 됩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